대학 다닐 때까지 불교 학생회장이었고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하얀 천으로 이렇게 덮어놨더라고. 너 여기 왜 누워있니?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의 교회로 인도를 한 거예요. 14명을 그냥 한꺼번에 구원하시는. 사울에서 바울이 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내가 매일 기쁘게 사회자 최선규 집사.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최정상에서 승승장구하던 방송인이 지금은 서울역의 형님으로 불리게 된 인생의 대반전. 예수님께서 선사하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전의 주인공을 소개한다. 제 옆에 자리가 지금 비었는데 저쪽으로 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최선규 집사님 오늘 게스트로 오셨습니다. 네. 아유, 어서 오시죠. 환영합니다. 어떠세요? 아, 자리가 거기서 여기 뭐 한 1m 자리인데 여기 네. 넘어오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네. 어떠세요 느낌이? 글쎄 옆에 항상 있다가 네, 이렇게 마주보고 네. 있으니까 네. 왠지 좀 저 이렇게 썰렁하기도 한데 네. 오늘 좀 힘이 좀 될 것도 같아요. 아, 네. 오늘 제가 간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 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역전된 분이다. 그야말로 사울에서 바울 되신 분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바울 선생님한테 저를 비유한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그 큰 분한테. 근데 사실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거는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역전. 그러니까 이 반전. 제가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하니까 아주 끔찍하고 제가 그거를 묵상할 때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요, 사실은. 응? 그게 저는 제일 감사해요. 저는 대학 다닐 때까지 불교 학생회장이었고 그냥 뭐 불교 학생회장 정도가 아니고 저희 집에 절이 있었어요. 절을 갖고 있을 정도로. 저희 외갓집에 네. 사랑채에 네. 절을 꾸며 놓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뭐 그 외갓집은 물론이고 본가 그리고 제가 결혼을 했더니 처가 쪽도 불교 집안이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그러니까 집안에 성경이라고는 한 권도 없고 왜 불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만 잔뜩 있는 그런 집안 분위기였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안티 크리스찬이기도 하셨던 아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니까 참 죄송하지만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뭐 인간이었다고 본인은. 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네. 거기 얽매여서 그랬겠지만 왜 그랬냐면 네. 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울고 짜? 그게 싫으셔서. 그리고 그렇게 몰려 다녀. 그리고 무슨 뭐 시끄러. 그러니까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요 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제 어렸을 때 그 주위에 네.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그래도 밥술이라도 먹고 제 어렸을 때 집에 자가용이라도 하나 굴리고 텔레비전에도 갖고 온 동네 사람들이 저녁 때 모이는 집이 우리 집이었으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는 너무 잘 살았거든요. 그게 제일 문제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그게. 맞아. 그러니까 교회를 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왜 그 당시에 전도를 안 했겠어요? 했겠죠. 안 들렸겠죠. 이 귀 막히고 눈 멀었는데 그게 전도지가 들리냐고. 들어옵니까? 그 사람 얘기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국민 MC니 뭐 국민 이런 얘기 많이 붙이잖아요. 예. 근데 그야말로 국민 MC셨잖아요. 저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아유. 일요일 아침마다 막 열전 달리는 일요일 하면서 막 뭐지 무슨 대장 뭐 이런 거 하셨잖아요. 돌격 대장. 그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국민 MC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랬으니 그게 잘 나가셨으니 오죽하셨겠어. 네. 제가 아나운서를 3번 떨어졌어요, 사실은. 그리고 4번째 KBS 아나운서가 됐는데 되는 과정에서는 어려웠지만 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참 잘 풀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 같이 입사한 동기들보다도 항상 먼저 앞서 나가고 먼저 알려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뭐라 그럴까 아나무인이 돼버린 거예요. 잘 나가니까. 그거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뭐 어디 가는 곳마다 대우를 받으니까 거기다 대고 이 방송하고 그런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완벽한 사람들로 오해를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무슨 뭐 일반인들 생각할 때 어쨌든 대본 보고 말해줘서 아는 건데도 다 아는 것 같고 그쵸 그런 경우도 많이 그쵸 있고 그리고 그죠? 되게 똑똑한 것 같고 뭐 세상 거다 아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좀 당신 자식으로 저를 이렇게 태초부터 지명을 하셨는데 키우셨으니까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매를 드는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드셨어요, 배를? 그러니까 아, 난참그 얘기 참. 1992년 9월 26일인가로 기억하는데 토요일에 토요일 저희 집안은요 그렇게 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형도 결혼해서 아들만 둘 낳고 저도 결혼해서 첫째로 아들을 낳고 그리고 우리 사촌 육촌들 다 보면은 우리 집안은 그렇게 아들이 많아요. 남녀 성비가 한 8대 2 정도 돼요.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둘째로 딸을 낳았어요. 혜원이를.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이뻐요, 아버지가 다들. 그냥 딸이 없는 집안에 공주가 태어났으니까 병원 저 대기실에서 만세 삼창까지 불렀어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로요? 예, 만세! 만세! 그러더니 우리도 정말 딸 낳았다! 좋으셨나 보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성격이 되게 이렇게 좀 밝으시고 그러신가 제가 보다. 아버지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정도니까 우리 딸은요, 혜원이는 온 우리 집안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중심. 가운데. 항상 이쁨 받는. 그러니까. 아들들은 우리 집안에서는 아들들은요 전혀 별 행세 인기가 못 없어. 걷고. 딸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집안의 가장 중심에 있고 그런 우리 딸을 이제 치시더라고요. 어떻게 됐냐면 토요일 그날 딸이 그때 몇 살이에요? 그때 3살. 3살 예, 때. 3살. 그러니까 기저귀 차고 아장아장 걸어다닐 되게 때예요. 예쁘네. 그러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 잘 끝냈는데, 스튜디오를 이제 탁 열고 나가면 스튜디오가 큰 철문이잖아요. 그쵸. 철문을 탁 열고 나가는데, 우리 후배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 하나가 입구에 이렇게 서 있는데 애가 인상이 너무 안 좋아요. 막 너무 우울해 보여. 그랬더니 날 보더니 선배님, 그러고 막 울라 그래요. 너왜 그러니? 그랬더니 저기요. 그러더니 쪽지 하나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딸 교통사고 생명 위독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방송 중에서 못 전해준 거구나, 그렇죠. 그거를. 생방송 중이니까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사무실에 올라와서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데 그 성격이 활발하신 아버지가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삿짐을 실러온 2.5톤 타이탄 트럭이 그 대문 입구에서 이렇게 모래가 있어갖고 모래로 장난을 하던 우리 딸을 이 발견을 못하고 뒤로 차가 후진하다가 뒷바퀴로 애를 이렇게 깔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3살짜리를. 그런데 이게 저 교통사고라는 게요. 인사사고가 나면 다 병원 가서 수습을 하고 나서 이제 관할 경찰서 가서 조서를 받더라고요. 나중에 남부경찰서 가서 조서를 꾸며놓은 걸 내가 보니까 그 기사 아저씨가 뭐라고 돼 있냐면 뒤로 후진을 하다가 뭐가 덜컹하고 넘어가서 뭐가 꼈나 그러고 다시 앞으로 한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3살짜리 우리 딸그 혜원이를 2.5톤 타이탄 트럭이 뒤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두 번을 얘를 아주 그냥 이렇게 큰,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애가 즉사를 해버린 거예요, 즉사를. 그거를 살려보겠다고 대림동 삼거리에 있는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생방송하던 데는 이제 여의도니까 여의도에서 대림동 삼거리까지 거리가 차만 밀리지 않으면 한 10분이면 갈 거리거든요. 근데 거기가 운전이 돼요. 안 되죠. 운전이 안 되죠. 토요일이고 오후고 저는 영등포 로터리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막혀, 아이가. 그 영등포 로터리 아시잖아요. 거기는 하루 종일 밀리는 곳 아닙니까? 토요일 오후인데 영등포 로타리에 딱 왔는데,
이거는 큰일 난 거. 앞뒤 좌우가 꽉꽉 막혀 있는데 거기까지는 어떻게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움직여 지지가 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도 왜 내 입에서 그때 하나님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명보다도 더 귀한 우리 딸 생명 앞에서 하나님! 하고 제가 외쳤어요, 그 자리에서.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은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다 싹싹 빌었어요. 평생 우상숭배만 했고 절을 세 개씩 갖고 있던 집이고 불교 학생회장을 했던 데가 왜 그때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나왔는지 모르겠고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정도 걸려서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응급실 앞에서 우리 식구 저희 어머니하고 형수님은 응급실 입구 바닥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그냥 팍 그냥 이 바닥에 주저앉으셔갖고 우리 어머니가 땅바닥을 이렇게 팡팡 치면서 우리 혜원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혜원아 혜원아 우리 혜원이 불쌍해서 어떡하니 이러고 울고 있고 제 처는 병원 벽 응급실 입구 벽에다가 이마를 팡팡 찌면서 울고 있어요. 아, 그걸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끝났구나. 애가 죽었구나. 아니 애가 죽지 않고서는 뭐 그렇게까지 울 거 뭐 있어요. 사람들 그 많은 데서. 그 병원에서 환자들 이렇게 이송할 때 쓰는 이렇게 바퀴 달리는 침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하나 이렇게 놓여 있는데 하얀 천으로 이렇게 덮어놨더라고. 그게 우리 딸이래. 근데 하얀 천으로 덮어놨다라는 거는 의학적으로 그쵸. 사망 선고를 내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가서 이렇게 하얀 천을 이렇게 제껴놨더니 아침에 입었던 우리 딸 모습 그대로예요. 머리숱이 없어서 이렇게 머리 파마를 이렇게 시켜놨는데 그 모습 그대로 애가 누워있는 내가 무조건 안았어요. 애를 딸을 혜원아 그러고 안았어요. 아빠 왔다 그랬어요. 아빠 왔다 미안하다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너 여기 왜 누워있니?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여기 네 자리 아니야. 왜 너 여기 누워있어? 집에 가야지. 아빠 왔어. 가. 괜찮아. 아무것도 이제 안 무서워. 아빠 왔어. 아빠가 안고 갈게. 가자. 가자. 그러고 얘를 안고요. 진짜 한 30분은 그렇게 넋이 빠진처럼 정말 거의 반 미친 사람처럼 나 혼자 그렇게 중얼거렸나 봐요.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근데 애는 꼼짝을 안 하고 근데 한 30분은 그렇게 애를 붙들고 울었어요. 울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 큰 기적을 베푸세요. 아니 이렇게 안고 있는데 애가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아, 처음엔 따뜻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안 따뜻했어요. 아무 걸 못 느꼈는데. 근데 그 아이가 따뜻해졌어요. 예. 얘를 안고 있는데, 이, 처음엔 뜨끈뜨끈뜨끈하더니 이 뜨거운 감이 제 가슴에 전해지는데, 내가 우리 딸한테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 딸이 정말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이 상황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데 얘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따뜻함. 얘를 놓치고 싶진 않아요. 얘가 죽어도 좋다. 근데 이 따뜻함이 무엇인가? 이 점점 뜨거운 이 따뜻한 게 제 가슴에 전해지는데 얘를 안고 있는데 이걸 놓고 싶진 않아요.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가.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애가 꿈틀대는 거예요. 꿈틀꿈틀대. 난 너무 놀래갖고 눈을 떠갖고 안 죽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살은 거죠. 그래갖고 의사 선생님을 막 불렀어요. 여기 좀 오라고. 여기 좀 오라고. 우리 딸 안 죽었다 그러는데 아무도 저한테 오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그냥 부모들이 한 번씩 우는 절규라고 생각한 건가요? 그랬나 봐요, 아마. 아니면 다른 더 급한 사람이 있었는지 그날 막 그냥 뭐 그 아내가 아주 난리였으니까요. 근데 아무도 안 오는데 얘가 꿈틀꿈틀 그러는데 이렇게 자세히 내가 귀를 들여다보니까 목에 뭐가 좀 걸린 것 같아요, 얘가. 이게 무슨 가끔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런 소리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입을 이렇게 안고 있다가 입을 이렇게 벌려서 제 손가락을 집어넣어갖고 입에 뭐가 걸린 것 같아갖고 입을 툭 쳤더니 입 안에서 이만한 이 붉은색 검은색이 섞인 핏덩어리가 저한테 툭 튀어요. 나온 거네요. 예, 속에서. 여기서 뭔가 이렇게 걸려있던 게 툭 튀더라고요. 만한 게. 핏덩어리가. 그러고 나서 애가 눈은 못 뜨고 있고 눈은 감은 채로 숨을 하고 내뱉어요. 그러더니 정말 모기만큼보다 작은 소리로 뭐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알아듣잖아요. 왜? 애비니까. 어렸을 때 옹알이 할 때부터 그 소리를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는 부모니까. 이렇게 듣는데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알았나 봐요. 내 체취를 느낀 것 같아요. 아빠, 우리 아빠지 이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아빠지. 아빠, 우리 아빠지 이러더라고요. 그 소리가 얼마나 좋든지 애를 안고요. 또다시 펑펑 울었어야지. 막 펑펑 울었어요. 우리 딸 살았다고. 빨리 딴 식구들한테도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그래갖고 내가 얘를 안고요 막 온 응급실을 다니면서 우리 딸 살아났다 우리 딸 살아났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시끄럽게 그랬나 봐. 이제 사람들이 나를 막 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얘가 치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주 가망 없다고 덮어놨다가 그때부터 얘가 뭐 내가 안고 다니면서 엑스레이, CT니 무슨 촬영이니 뭐 심전도 검사니 무슨 검사니 뭐 하여튼 한 9가지 10가지를 그때부터 다 했어요. 그날 밤에 우리 저 친구 부부가 찾아왔어요. 응급실로 소식을 듣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박수경인데 수경아 내가 오늘 낮에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어. 영등포 로타리에서 나도 모르게 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네. 그래갖고 다 죽은 애가 이렇게 살았어. 이게 뭐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너 그거 서원기도 한 거래요. 어? 서원기도가 뭐야? 난 모르는 얘기니까. 모르는 단어잖아요. 그치. 처음 듣는 얘기니까. 서원기도가 뭐야? 그랬더니 너 그거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래요. 너 그 약속 안 지키면 네 딸을 다시 데려가신대. 아우 나는 이게 친구인지 왼수인지 아니 지금 그 상황에 어떻게 살려낸 딸인데 우리 딸을 다시 데려간다는 이게 친구가 이게 왼수인가 그때만 해도 그 소리로 들린 거지 아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로 안 들리고 그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데려가실까 봐 그러고 나서 그 어려움을 겪은 걸 알고 그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신 그 당시엔 집사님이었죠. 평강한의원 그 유명한 그 이환용 장로님 네네. 집사님이었죠. 네네. 그분이 제 고등학교 3년 선배대요. 아. 그분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가정을 사랑의 교회로 인도를 한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사랑의 교회로 인도를 했는데 이게 신앙도 사람이. 신앙도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가져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일단 가긴 갔는데 네. 그것도요 제일 앞에 앉잖아요. 오카는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다 침 튀면 침도 튀어. 아유 그 앞에 앉았으니 이거 성경적 지식도 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 잠만 오는 거예요 잠만. 참 그래도 고마운 건 그 사건 이후로 우리 그 우상 숭배하던 걸 걷어냈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 식구들이 할아버지랑 너무 사랑하는 딸 손주였잖아요. 예, 예. 정말 다 온 가족이 죽었던 아이였는데 그러니까. 살고 나서 예. 바뀌신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전부 14명이거든요. 예. 형 뭐 저기 저 그 동생네 갖고 다 해갖고 손자들까지 다. 그 전혀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모두 다 갔어요? 신실하건 안 하건 간에 그거는 일단 저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다 그래도 성경책 한 권씩은 갖고 있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나갔다는 거예요. 회원일을 계기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됐었었나 보다. 하나님은 절대 믿지는 장사하시는 분 아니에요. 어? 그럼요. 우리 집안 이렇게 보시다가 그래. 너네 집안에는 다 얘한테 몰려있구나. 여기구나. 얘를 참 우리 딸한테 미안하지만 2.5톤 타이탄 트럭까지 동원하셔 그런 아픔을 주시면서 그물 하나를 확 던지셔서 우리 가족 14명을 그냥 한꺼번에, 다 한꺼번에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셨군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 8년. 8년. 예, 8년. 자랑스럽게 얘기해줘. 8년 지냈는데 어떻게 갑자기 썬데이 크리스찬을 지금 하나님을 찾는 분이 되셨어요? 그냥 네. 그렇게 다닐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저는 이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고. 그럼요. 예.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제가 전날 막 새벽까지 술을 먹고 그래도 주일날 그 주일 성수라는 표현은 좀 웃기지만은 그래도 주일날 내가 참석을 안 하면 우리 딸 다시 데려갈지 모른다는 그 무서움 때문에 제가 그래도 주일 성수는 꼭 했어요. 남들이 보니까 남들이 보면 참 신실하신 분.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 잘 그것도 나오시는 앞에서 세 번째 분. 앉는 분. 오카는 목사님 설교에서 내가 조금씩 내 마음이 이렇게 큰 바위 덩어리였다면 거기에 날마다 이제, 날마다 정말 못으로 한 번씩 치셨구나. 그렇죠. 오카는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이 제 귀를 통해서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낙수가 돼서 그게 이제 드디어 쪼개졌어. 큰 바위가 깨지는 그런 경우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예. 이제 정말 그냥이 아니라 그냥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정말 사랑받고 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만이 다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아 정말 전 이제 정말 주님 없이 저 못 살아요. 예. 이거는 조금 또 다른 얘기잖아요. 예. 저는 그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 딸을 통해서 또, 또 왔어요. 딸. 예. 또 그 회원이 예, 그 왜냐하면 스승이네 회원이가 스승이에요. 정말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만 하던 우리 집에 처음에 복음의 씨를 회원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 주셨잖아요. 그 회복이 잘 됐어요, 아이가? 회복 병원 생활 2년 했어요. 오래 했구나.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해서 뭐 병원에 며칠 있다 나온 게 아니라 병원에서 2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원이도 고생 많이 했고 제 처도 정말 그렇네요. 고생 많이 했고 예, 예. 그랬는데 얘가 이제 사춘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 처하고 저는 애들 학원을 안 보냈어요. 야, 그럼 뭐 학교 다니면 되지 학원 가니면서 애들 왜 고생시켜? 그래서 학원을 안 보냈더니 초등학교 때 정말 학원을 안 보냈더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중학교를 딱 입학하고 나니까 중학교는 이제 시험을 봐서 서열을 매기잖아요. 이야, 이 뭐 저 뒤에서 몇 번 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소위 말하는 아이들을 조기 유학을 보냈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오빠랑 같이. 예. 예. 캐나다에 잘 아는 사람들 소개로 해서 캐나다로 아이들만 먼저 2년간 유학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제 아들은 재원이는 참 잘했어요, 생활을. 참 잘했는데 우리 딸 혜원이가 거기 적응을 못한 거예요. 얘가 놓고 오는데 3박 4일을 오는 거예요. 3박 4일을. 자기 다시 한국에 데리고 가라고. 응? 정말 잘할 테니까 데리고 가라고 막 엄청 막 우리를 싹싹싹싹 빌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데리고 와요. 응? 캐나다 학교고 뭐 집도 다 해놨는데. 정말 굳은 마음으로 그걸 띄워놓고 왔거든요. 네. 쟤처럼 비행기에서 그냥 막 12시간 동안 울면서 오고 그랬는데 얘가 거기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춘기가 오면서 얘가 엄청 거기 적응이 안 되니까 이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이제 하는 거예요, 얘가. 우리 혜원이가. 너무,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 색깔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요. 빨주 노초 파남보로 하얀색으로 바꾸는 것도 봤어요. 아, 응? 참, 이거 무슨. 창조적이네. 네, 무슨 저 병자 같이. 굉장히 힘들었구나, 아이가. 뭔가를 막 정리되지 않은 방황이 있었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 처가 아이들을 케어하려고 2년 뒤에 갔어요. 네. 갔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이미 첫 발을 잘못 들여놓은 거야. 주위 친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맨 사고 친 전화만 받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응? 그러면 이게 부부싸움이 돼요. 왜 일을 잘못하고 거기서 뭐 하길래 애를 그러면요 결국은 또 부부싸움으로 끝나고 부부싸움으로 끝나고 제가요 캐나다 가갖고 애를 달래도 보고 때려도 보고 혼도 내보고 차라리 나가 그럼 진짜 나가요 나가죠 그러면 진짜 포털에서 하고 나간다니까 그럼 며칠씩 안 들어와 나는 한국에 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 와 그러면 또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내가 그렇게 울면서 오는 거야. 사람들은 알아보니까 속상해. 자리에서도 못 울고 그냥 화장실 들어가서 그렇게 혼자 또 울고 오는 거야. 아우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정말 자식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계에 딱 와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얘를 내려놓고 내가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 금요 철야예배 작정 기도를 제가 해요. 그때 아마 우리 권사님 아실 네. 거예요. 저 금요 철야예배 가니까 기도 제목 있으면 주세요. 네. 그럼 내가 막 얘를 놓고 1번이 이제 우리 딸 혜원이에요. 하나님 얘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얘를 우리 집안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는데 얘가 지금 삐뚤어지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얘 좀 붙들어 주세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있는데 하나님 음성을 제가 들어요. 그날도 금요 철회배 가면 보통 한 새벽 1시 뭐 이렇게 오잖아요. 그날은 좀 기도가 좀 길었어요. 그래서 혼자 막 밤에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맨날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는 것만 있냐?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러시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마음을 주시길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저한테 원하십니까? 하라는 대로 다 한다고 그래놓고. 근데 그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넌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랬는데.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저한테 원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그랬더니 딱 세 글자를 탁 주시는 거예요. 세 글자를. 술. 끊어. 힘드니까 술도 적구나 많이. 그러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발이 두 개인 게 다행이야. 한 발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세 개면 세 군데였어. 한 발은 아직도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양다리. 그러니까 기러기 아빠니까 나를 위로한답시고 선후배 친구들이 오후 4시, 5시만 되면 전화해서 저녁하자 이게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녁이 저녁입니까? 저녁하자 그러면은 저녁하면서 반주 시작해서 저녁에 술 마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한테 해줄 수 있는 우리 주위 사람들의 최고의 위로인데 그러니까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안 좋았던 거라. 술 끊어. 저는요 알아요. 우리 집안이 아주 전통적으로 술이 센 집이에요. 우리 집안이. 하나님
진짜 이걸 원하시면 내 힘으로는 못 끊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이거 길게 끊어봐야 일주일이에요. 솔직히 그동안 교회 그렇게 다니셨는데 끊어봐야겠다 생각 안 하셨겠어요? 아휴, 안 돼요. 하셨는데 안 됐던 거죠. 안 되죠, 안 되죠. 담배 술은요. 이건 마귀의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끊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 제가 먼저 저녁에 전화는 안 할 테니까 오는 전화는 제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 4시, 5시만 되면 전화 오던 게 전화가 안 와요. 들으셨네.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진짜로. 예, 예. 내가 먼저는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예. 술자리 마련이라는 자리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 금요철에 막 다음 주에 너무너무 신나서 가서 술 끊었나이다 그랬더니 기도 중에 뭐라고 또 그랬냐면, 근데 너 잘했다. 근데 왜 집에 있는 술은 안 버리냐 이러는 거예요. 집에 있는 술은 왜 안 버리냐. 아니 우리 집에 있는 술을 어떻게 하셔? 나는요 집에 술이 그렇게 많은지를 몰랐어요.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물로 것들. 무슨 우리 외에 가서 무슨 행사 같은 거, 예. 결혼식 같은 거 이렇게 봐주면은 신혼여행들 갔다 오면서 왜 면세점에서 양주 같은 거 이렇게 선물을 하잖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한테 술 선물들 많이 하잖아요. 아니 집 찬장에 이 모아놓은 게 한 20여 병이 있는 거예요. 난 집에서는 술을 안 하니까 그거 있는지도 몰라서 있는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걸 왜 안 버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은 남 찬장 속도 머리카락도 다 아는데 무슨 찬장 속을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처분합니다. 그리고 싹 처분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저는 진짜 그거 하나만큼은 하나님께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로부터 지금까지 진짜 이 술, 담배, 담배는 그 전에 그랬지만 술 뭐 한 방울도 입에 안 댔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일단 저를 좀 쓰시려고 그랬는지 좀 이렇게 흔들어서 써야 되잖아요. 네네. 술 끊게 하시더니 그 다음부터 성경 공부하게 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 우리 권사님 같이 했잖아요. 네네. 같이 하게 하고 교회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느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부부가 이제 하시는 아는 잘 아는 목사님인데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한테 그래요. 최 집사 우리 교회 성도 다 합해봐야 30명이잖아. 근데 강사를 초대했는데 우리 너무 빈약하니까 좀 와주세요. 그래서 그때 제 처하고 둘이 조그만 개척교회 부흥회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날 저하고 제 처가 똑같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 스크린으로 그동안에 제가 잘못되고 회개해야 될 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강대상 앞에서 제가 한 시간을 떼글떼글 굴르면서 눈물 콧물을 다 빼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를 내가 한 시간을 굴렀다는 거예요. 난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목사님 두 분, 전도사님 두 분이 내 팔다리를 붙들고 막 안수기도를 하시더라고. 한 시간을 그랬대. 그 다음부터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더니 이제 저를 무장을 시킨 게 거의 동시적으로 그게 일어나니까 이제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나가라. 어딜 나가요? 그랬더니 이제 나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서울역을 보여주셔서 서울역 노숙인들 노숙자들의 형님이 되셨죠 지금? 그 모습. 그리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그전에 왜 우리 이름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교회들 이런 데서 왜 저 간증 집회 해달라고 연락 오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수로 간증 집회를 합니까? 아직도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이렇게 사양도 하고 그랬어요. 가서 또 진짜 아주 친한 목사님들한테 가서 내가 정말 가면을 쓰고도 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에 찔렸겠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아시는지 그런 일련의 과정이 다 지나고 나니까 교회에서 전화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간증 집회를 해달라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네, 간증 집회를 해달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분들이 어떻게 하시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 저 못해요. 이거 내 사생활 다 공개해야 되는 거고, 이거 부끄러운 부분도 너무 많은데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시키는 거다 한다며. 왜 이제와 딴소리해? 그리고 네 얘기하려니? 내 얘기해. 가, 가. 그래서 힘을 얻고 집회 다니고 있고 그러잖아요. 많이 다니시죠. 많은 분들이랑 같이 은혜 나누시잖아요. 그때 그렇게 사실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집사님, 이제 내가 매일 기쁘게 지나가는데 제가 생전 그때 뭐 같이 한지 얼마 안 기도하라고, 돼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느 날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이랬던 맞아요. 그때가 딱 그때. 그때가 철야기도 시작했을 때시고 그리고 그 방언 받고 너무 좋아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한테 막 말씀해 주셨던 생각도 나고 그 그때. 힘들었던 딸아이는 그 원래 그러더니,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는.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금요 철야 예배 할 때, 그럼 제 처는 거기서 20일 금식 새벽 기도란 거예요. 동시에 예. 동시에. 아니, 어쩌면 시간이 그렇게 맞아. 딱. 16시간, 17시간 시차니까. 근데 우리 딸이 20일 제 처가 금식 기도를 마치고, 저도 일련의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생전 선모승 같고 말도 없고, 왜 그런 애들이 딱세 마디 하잖아요. 몰라. 됐어. 돈 줘. 이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아이들 밥해 주려고 막 부엌에서 덜그덕덜그덕 그런데 우리 딸이 방에서 나오면서 엄마 그러더니 뒤에서 이렇게 빼곡을 하더라. 세상에. 처음이죠. 처음. 근데 은혜를 받으면 두 가지가 바뀌잖아요. 눈빛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잖아요. 애가 옛날로 다시 돌아온 그 예뻤던 아이의 거예요. 예, 어머니로. 옛날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난 거예요. 얘를 잡고 있던 마귀가 떠난 거야. 그들이 지금은 우리 혜원이가 얘가 성악했잖아요. 캐나다 교회에서 모든 예배를 다 찬양 인도하는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또 사춘기를 그렇게 그 겪어봤으니까. 아이들 너무 잘 알고. 지금 자기 후배들이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애들 많잖아요. 정체성,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 부모와의 갈등, 뭐 이런 거. 얘가 멘토가 돼버렸어, 멘토가. 아이를 다 보듬고 성경 공부 리더가 되고 찬양 사역자가 되면서. 이제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 딸이 됐네.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 혜원이를 통해서 참 복음도 전해 주셨지만 그 아이 통해서 복도 주셨다니까요.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집사님 지나가신 지 지금 몇년 되셨죠? 횟수로 한 8년 됐죠? 7, 8년? 정확. 얼마나 많은 간증자를 만나셨어요, 그죠? 그 내가 매일 기쁘게 하면서 가장 크게 남는 거, 느끼는 거, 감사 이런 거라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내가 매일 기쁘게를 하면서 정말 많이 깨졌어요. 특히 우리 권사님한테 저는 정말 감사드리는 게 그것도 제 복인 것 같아. 제 주위에 이렇게 신실하신 분들을 주위에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친하게 시작부터 그렇게 잡아주셨잖아, 정말.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제가 너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구멍이 많으니까 제 멘토 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툭툭 정말 신실하신 우리 대표적인 권사님 같은 분 아이고. 이렇게 계시고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우리 여기 출연자분들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가만히 앉아갖고 우리는 은혜 다 받고 있잖아요. 은혜 다 받고 있어요. 다 먹고 있잖아요. 그게 제 신앙,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의 사랑 이런 거 느끼는데 정말 이만한 게 없죠. 이게 참 복자리, 복이 있는 자리예요, 아, 그죠? 예. 그래도 오늘 또 중보자가 많이 계신 걸 우리 알잖아요. 예. 기도 제목 알려주세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은 진짜 딱한 가지인데 우리 왜 진행하다 보면은 3대, 4대, 5대까지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가진 그분들 집안들, 뵀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제는. 이제 시작을 했지만, 저부터 시작이 됐지만, 저는 봐야 뭐, 손자까지 보겠죠, 그죠? 근데 그 아래 천대까지 대대로 이 신앙이 우리 집안에서 지켜졌으면 하는 그 기도 뿐이에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사용되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사람인지라 이 마음 속에서 세상적 그 불의와 부정을 보면 꿈틀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접고 그냥 오직 주님 말씀에 예, 저 여기 있어요.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매일 드립니다. 아멘. 네. 그 맞아요. 우리 끊임없이 정말 우린 끊임없이 주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예, 오늘 좀 고백해 주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맞아요. 그죠? 사울에서 바울 되신 분. 근데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데 사울에서 바울 된 사람도 있지만 바울에서 사울 된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맞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분들은.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바울에서 사울 됐다 다시 바울 되셔야 돼. 재바울 작업을 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성규 집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 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항상 옆에 같이 앉아있고 맨날 이렇게 많이 얘기를 나누지만 또 이렇게 또 새롭게 맞아요.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시는구나, 다양하게 만져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 알지 못해서 아직도 이렇게 감사의 눈물이 아닌 고통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들한테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참여 기다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